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 개차수열 그리고 군수열 같이 공부하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앞에서 쭉 여러 가지 수열들을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요. 실제로 어찌 보면은 개차수열, 군수열이 어떤 목적지 같은 그러한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개차수열하고 군수열 안에서는 우리 등차수열, 등비수열, 분수수열 여러 가지 것들을 다할 수가 있어. 이 모든 수열의 총집합체적인 것들을 다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수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개차수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개차수열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개차수열의 정의는 뭐냐면, 우리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A1, A2, A3, A4에서 AN 이렇게 나눠질 때, 이 AN들에 대한 일반항을 세우는 게 우리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었던, 앞에서 다뤘던 여러 가지 수열들이죠. 자, 그런데 개차수열은 이렇게 A1, A2, A3, A4, AN에 관한 이러한 규칙성은 찾을 수가 없는데, 대신에 누구를 찾을 수가 있느냐? A2-A1을 B1이라고 하고, B2, B3 이런 식으로 이웃하는 수열의 항의 차이가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있다. 자, 그랬을 때 그것을 개차수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A2-A1을 B1이라고 하고요. A3-A2를 B2라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B에 관한, 그쵸? A에 관한 일반항은 없지만, B에 관한, 이 BK에 관한 일반항은 우리가 다룰 수 있을 때, 그때 이것을 갖다가 개차수열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개차수열은 일반항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이맨 마지막에 보시면 주어진 식에서 A2-A1이 B1, A3, A2, B2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변변,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게 돼요. 자, 더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쭈루루룩 없어지고 AN-A1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B1, B2, B3에서 BN-1까지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AN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다? 밑에 쓰다시피 AN은 초항. 이 A1을 우변으로 넘기면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BK 이런 식으로 쓰여진다라는 거. 자, 보시면은 N-1이에요. 왜? B라는 게 차이를 정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 숫자가 적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BK는 누구냐? 이 차이들, B들 있죠? B1, B2, B3. 얘네들에 대한 일반항이에요. 자, 이것들의 시그마, 합,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 자, 개차수열의 정의하고 유도 과정 중요해요. 자, 그래서 개차수열의 일반항 계산하는 거꼭 염두해서. 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수 있다라는 거. 개차수열의 일반항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 개차수열의 정의는 뭐다? 어떤 수열의 A2-A1, A3-A2 이런 식으로 차이가 어떠한 일정한 규칙성을 갖고 있을 때 개차수열이라고 하고, 일반항은 이런 식으로 초항에다가 BK들의 합을 더하는 걸로 계산을 할수 있다라는 거. 일반항에 대한 정의하고, 그리고 수식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말 그대로 BK예요. BK가 등차인지 등비인지 없죠, 여러분. 이 BK에 뭐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등차수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등비수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 분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루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여튼 일반항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지가 않죠. 모든 수열들을 다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군수열 한번 볼게요. 군수열 이름에서, 자, 군수열 딱 나왔는데 수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쵸? 내용만 있죠? 왜 그러느냐? 이름에서 느껴지시다시피 군수열은 뭐냐면, 군이라는 게 뭐였던 집합이죠. 어떤 묶음이에요. 자, 숫자를 하나하나하나 봤을 때는 규칙성이 뛰지 않지만, 묶었을 때 어떠한, 그쵸? 수열을 몇개 항으로 묶었을 때 규칙성을 가진 군으로 나뉘어지는 걸 갖다가 군수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1, 1, 2, 1, 2, 3. 1, 2, 3, 4. 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1, 1, 2,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옆으로 하나의 독립된 항으로 보면은 계산을 하기 어렵지만, 자, 이런 식으로
1을 묶고요. 1, 2, 그 다음에 1, 2, 3, 1, 2, 3, 4 이런 식으로 묶었을 때 규칙성이 나타나는 것, 뚜렷해지는 것 갖다가 군수열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1, 군, 첫 번째 군, 두 번째 군, 세 번째 군 이러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군수열도 마찬가지로 개차수열과 마찬가지로 규칙성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요. 꼭 등차다 등비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숫자 이런 식으로 묶었을 때 어떠한 규칙성을 갖기만 하는 거. 자, 그래서 어찌 보면 군수열이나 개차수열이 수열의 최종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 규칙성이 뭐든지 간에 우리가 그냥 파악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열의 각 항이 갖는 규칙성을 파악해서 군으로 나누고요. 자, 그 다음에 개수 및 그 항의, 그쵸? 하나의 1군은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항을 갖고 있고요. 2군은 2개, 3군은 3개, 4군은 4개의 항을 갖고 있겠죠. 항의 개수 그리고 첫 장이 갖는 규칙성을 찾고요. 그 다음에 그 군 안에서의 규칙을 찾아서 일반항을 계산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군수열은 군하고 항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문제 몇 가지 풀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차수열 뭔지 군수열 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군수열 같은 경우 수식 없죠. 공식도 없어요. 자, 여러분 규칙성을 다뤄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 직접 보면서 우리 어떤 것들 다뤄질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시면 1번 다음 수열의 일반항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숫자 한번 볼게요. 3, 4, 7, 12, 19, 점점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3, 4, 7, 12, 19 등차수열이에요? 아니죠. 등비수열도 아니죠. 자, 차이 계산해보면 1, 3, 5, 7, 1, 3, 5, 7 이런 식으로 가네요. 차이가 무엇을 이루나요? 이것의 차이가 등차수열을 이루는 개차수열이에요. 자, 그래서 AN은 어떻게 계산된다? A1, 3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그쵸? N까지가 아니라 N-1까지. 그 다음,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1, 3, 5, 7. 이것에 대한 일반항이에요. 자, 이것에 대한 일반항 어떻게 돼요? 2K-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3 더하기, 이거는 시그마 2K니까 2 곱하기 2분의 어디까지? N-1항까지죠? N까지가 아니라. 자, 그래서 n 곱하기 n-1. 자,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 이거 상수죠. 상수는 나갈 때 마이너스 n-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 약분되고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n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n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는 3에다가 플러스 1이니까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보시면 1, 2, 4, 7, 그 다음에 11, 1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죠. 자, 그러면 1이고 2고 3, 4, 5, 1, 2, 3, 4 이렇게 가는 등차수열이네요. 자, 그래서 AN은 초항 1,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1, 2, 3, 4, 5, 6, 7, 8에 대한 일반항 어떻게 돼요? 그냥 K.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2분의 N, N-1 더하기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위에다가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올리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개차수열의 일반항에 관한 거 간단히 정의 그대로 이용을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다음 2번 2번에 1번 보시면 1, 3, 그 다음 7, 13, 21 이것의 10번째 항을 계산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되었네요. 차이를 보시면 2, 4, 6, 8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일반항 A에는 초항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 4, 6, 8에 대한 일반항 쓰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 2K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인가요? 1 더하기 문제에서 근데 10항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바로 그냥 여기다가
n에다가 10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n-1이니까 9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여기서는 일반항 계산하는 게 아니라 a10을 계산하는 거니까 바로 계산하도록 할게요. 2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얼마인가요? 2, 50, 91이라는 숫자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로 1, 3, 6, 10, 15, 점점점 그러면은 2, 3, 4, 5 차이가 2, 3, 4, 5 이렇게 가고 있죠? 20항까지 합을 계산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 계차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거는 조금 힘들어요. 복잡해요. 왜 그러냐면 계차수열의 일반항을 보시면 일반항 안에 이미 시그마가 들어가 있죠. 자, 계차수열의 합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기다가 한 번 더 시그마를 씌워서 계산을 합니다. 자, 2번 문제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일반항 AN을 계산을 해보면 초항 1이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M... 아이고, 죄송합니다. K는 1부터 N-1까지 2, 3, 4, 5니까 K 플러스 1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1 더하기 K 2분의 N N-1 자,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하기 N-1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N 없어지고 이거는 한꺼번에 쓰면 2분의 N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N 위로 옮길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플러스 2N이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 N이 플러스 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거는 일반항이에요. AN이 이렇게 나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는 시그마, 그쵸? 20항까지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20항까지 합은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AK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지금 계산한 거 2분의 K제곱 더하기 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시그마 밖으로 먼저 2분의 1 내보낼게요. 자, 그러고 K제곱이니까 6분의 N 20이죠. 더 N 곱하기 N 플러스 1 21 곱하기 그리고 2N 플러스 1 4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더하기 K 2분의 20 곱하기 21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네요. 계산해 보시면 1540이라는 값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자, 2번에서 지금 계차수열의 합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일반항 계산할 때 시그마 한 번, 그 다음에 계차수열의 합은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시그마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밑에 작은 3번 문제 보시면 3, 5, 9 이렇게 돼 있죠? 3, 5, 9, 15, 23, 점점점 일반항과 SN을 계산을 하여라. 일반항에 관한 식 그리고 SN에 관한 거 2, 4, 6, 8 차이를 써보면 이렇게 되고요. 자, 일반항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AN은 A1, 3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 4, 6, 8이니까 2K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얼마예요? 이거는 3 더하기 2 곱하기 2분의 N, N-1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 이게 일반항이 될 거고요. 자, 합은 어떻게 하라? 여기다가 한 번 더 K는 1부터 N-1까지 K제곱, 이 N이 K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여기서는 변수가 K로 되기 때문에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6분의 N-1이 아니라 N항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N까지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N, N 플러스 1 더하기 3N 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을 정리해보면 3분의 n의 n제곱 플러스 8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항 계산하는 거, 합 시그마 계산하는 것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객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하고 합 계산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합까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데 많이 연습해보시면서 여러분 시그마라든지 식 연습해보시면서 시간, 계산하는 시간 단축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군수열. 자, 3번 문제부터 1, 2번 군수열에 관한 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에 1번 보시면 분수수열이죠? 분수열이라는 게 규칙성을 찾을 수 있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8분의 3, 8분의 5, 8분의 7. 자, 단계별로 한번 볼게요. 일단 군을 한번 나눠볼게요. 규칙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1군, 2군, 3군, 아이고. 3군,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먼저 분모가 같은 항끼리 우리 묶어서 군을 만들 수가 있고요. A100일 값을 계산을 하여라 이렇게 있어요. A100이라는 거는 100번째 항이죠. 자, 우리 100번째 항이 먼저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인지 몇 번째 군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보시면 먼저 첫 번째 군은 항수 몇 개예요? 하나 갖고 있죠. 두 번째 군은 두 개, 그리고 세 번째 군은 몇 개? 네 개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추측컨대 네 번째, 그쵸? 1, 2, 그리고 4, 네 번째 군은 몇 개? 여덟 개의 항을 갖고 있겠죠. 자, 그러면 100번째 항은 몇 번째 군에 속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 이런 식으로 더했을 때 총 어떻게 100보다 작아지는 게, 유사하게 작아지는 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거 보시면 1, 2, 4, 8, 초항은 1이고 곰비는 2인 등비수열의 합이죠. 자, 그래서 2-1에 1 곱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1을 한 게 누구보다 100에 가장 유사하게 같아지는 게 언제냐라는 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2의 n승, 이거 1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101이 될 거고요. 어떻게 될 때 100을 최초로 넘어가나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2의 몇 승? 2의 6승이 얼마예요? 8, 8에 64가 되고요. 그 다음에 7승이 128이에요. 자, 그래서 2의 6승, 그렇죠? 8, 8에 64. 자, 그래서 여섯 번째 군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100번째 군에 가장 가까워지면서 우리 작은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1, 2, 3, 4, 5, 자, 1, 2, 4, 8, 16,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군에 32개의 항이 존재를 할 텐데 여기까지 다 더한 값이 얼마다? 64-1을 하게 되기 때문에 63. 즉 여섯 번째 군까지의 항이 63개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이 100번째 A100이라는 숫자, 그쵸? 얘는 몇 번째 군에? 일곱 번째 군에 속해 있겠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첫 번째 군에 이제 얘가 몇 번째 군에 있는지는 알았어요. A100이라는 거는 어디에 있겠다? 일곱 번째 군에, 그쵸? 그리고 몇 번째 항이 돼요? 자, A100이기 때문에 우리 63까지는 여기까지 다 되고요. 100에서 63, 100이 되면은 얼마인가요? 몇 칸 더 가야 돼요? 37번, 그쵸? A100이라는 거는 일곱 번째 구에 37번째 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나요? 첫 번째 군은 2분의 1, 두 번째 군은 4분의 1, 세 번째 군은 8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곱 번째 군은 시작, 분모는 2의 7승분의 1이다라는 거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28분의 1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분자를 보시면 각 군의 분자는 1, 1, 3, 1, 3, 5, 7 이렇게 가고 있죠. 자, 이거는 분모. 분모는 일곱 번째 군이기 때문에 2의 7승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분자를 보시면 1, 분자 첫 번째 1, 1, 3, 1, 3, 5, 7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가고 있어요? 2K-1이다라는 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몇 번째 항? 37번째 항이에요. 자, 그래서 얼마다? 얘는
73이 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2의 7승, 7번째 군의 몇 번째? 37번째 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답은 얼마다? 2의 7승분의 73, 즉 128분의 73이 될 수가 있겠다. 자, 3번에 1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거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하나하나 처음 이제 군수열 처음 다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몇 군의 몇 번째 항인지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그 군 안으로 들어가서 각 군의 특성을 계산하는 거, 이런 것들 체크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자, 1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2분의 2, 그 다음 3분의 1, 3분의 2, 3분의 3,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먼저 군을 먼저 한번 나눠 볼게요. 자, 1군, 2군, 3군 이렇게 나누면 마찬가지로 분모가 같은 숫자들끼리 군을 나누게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100번째 군이 몇 번째 군에 있는지 볼게요. 1군은 몇 개의 항? 하나. 2군은 항 두 개. 3군은 항 몇 개? 세 개 갖고 있죠. 자, 그래서 n번째 특정한 우리 어떠한 n번째 군은 몇 개 항을 n개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에서 n까지 더한 거 2분의 n, n 플러스 1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원하는 게 100번째이기 때문에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라. 그쵸? 가장 유사하게 작거나 같아지는 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200 이렇게 될 거고요. 그쵸? 이렇게 되는 n 얼마 있나요, 여러분? 유사한 거. 13의 제곱이 169예요. 그리고 14제곱이 얼마예요? 196이죠. 15를 제곱하면 225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얼마? 13 곱하기 14가 가장 유사하게 가까운 값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4, 15 하게 되면은 200을 넘어가게 될 거고요. 자, n이 13일 때를 계산을 해보면 2분의 2, 7, 그래서 얼마나? 91이 나오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군부터 몇 번째 군까지? 13번째 군까지 항수를 다 더하게 되면 총 91개의 항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 A100은 즉 어디에 있겠다? 14번째 군에 9칸 더 가야 되죠. 91까지가 앞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9번째 항이 될 거다라는 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이라는 거 찾았으니까 이제 뭘 찾으면 되겠어요? 자, 특성을 찾을게요. 그런데 1번 첫 번째 군은 1, 두 번째 군은 2, 세 번째 군은 3이네요. 그러면 14번째 군은 14가 될 거고요. 얘는 1, 2, 1, 2, 3, 아이고 여기 1이 아니라 3이죠. 1, 2, 3, 4 이렇게 되니까 자기의 그 항수 그대로 14분의 9라는 값을 갖게 되겠네요. 규칙성이 이거는 간단한 문제라서 14분의 9.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단계를 보시면 위에서 100번째 항이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이냐 이거를 찾았어요. 그쵸? 일단 우리가 원하는 게 몇 번째 군의 몇 번째 항이냐, 그 다음에 각 군 안으로 들어가서 군 안에 내부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값을 계산을 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군수열 문제 여러분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4번 보시면 항수가 10개인 AN에서 A1은 2고 A10은 20이다. A1은 2고 그 다음에 A10은 20일 때 개차수열을 BN이라고 한다. 자, 그랬을 때 B1부터 B9까지 합은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개차수열은 어떻게 계산, A10을 계산을 한다 치면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BK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게 2고 여기가 2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얼마야 돼요? 18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게 B1부터 B9까지의 합이에요. 따라서 3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마찬가지로 풀어볼게요. 5번 보시면 수열 AN이 다음과 같을 때 마이너스 1, 1, 5, 13, 29 이렇게 가는데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얼마예요? 3이고요. 그 다음에 3이 아니라 2대. 그쵸? 여기가 2고요.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얼마예요?
8, 그 다음 16, 2, 4, 8, 16 이런 식으로 떨어지네요. 자, 그랬을 때 객차 수열이죠. 그런데 A 20 마이너스 A의 17이다. 자, 이거를 수식으로 써보면 A 20은 객차 수열이기 때문에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19까지의 BK가 될 거고요. 자, 여기에서 누구를 빼는 게 되는 거예요?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6까지의 BK 이렇게 되겠죠. 자, 결국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뭐예요? A1은 없어질 거고 BK, 그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BK에서 몇 번째? 지금 17번째 그리고 18번째 이 두 개의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왜요? 얘는 1부터 16까지의 합이고 얘는 1부터 19까지의 값이기 때문에 빼게 되면 17, 18 그리고 아 하나 더 있네요. 19 17번째, 18번째, 19번째 항의 합이 바로 되겠죠. 누구의? BK의. 그런데 BK라는 거는 여러분 2, 4, 8, 16 이런 식으로 갔어요. 그쵸? 이거 뭐예요? 2의 거듭제곱이죠.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원하는 거는 2의 17승 더하기 2의 18승 더하기 2의 19승. 보시면은 B1이 2고요. B2가 2의 제곱, B3가 2의 3승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하시면 2의 17승으로 묶으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따라서 얼마예요? 7 곱하기 2의 17승. 4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객차 수열에 대한 거 몇 가지 두 문제 우리 활용하는 거 같이 풀어봤고요. 그 다음 6번 문제 볼게요. 다음 수열의 100번째 항은 이렇게 돼 있죠. 자, 1분의 1 분수열 문제죠. 분수에서 2분의 2 그 다음에 1분의 3 5분의 1 4분의 2 3분의 3 2분의 4 1분의 5 자, 여러분 여기까지 규칙성 보이시나요? 어떻게 묶으면 될까요? 1로 묶고요. 그 다음에 3이 1 5, 4, 3, 2, 1 이런 식으로 묶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100번째 항은 이렇게 물어봤는데 보시면 첫 번째 군의 항수 몇 개? 하나. 두 번째 군의 항수 몇 개? 세 개. 세 번째 군의 항수 몇 개? 다섯 개예요. 자, 그러면 n번째 군에서의 항수는 몇 개겠어요? 2n-1개의 항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100번째 항이에요. 자, 그래서 100번째 항이라서 A100을 계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100번째 항이 몇 번째 군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1, 3, 5, 7에서 더한 값 시그마 K는 1부터 임의의 N까지 2K-1을 한 게 누구보다? 100보다는 작거나 같아졌으면 좋겠다. 따라서 어떻게 돼요? 2분의 그쵸? 앞에 2 있네요. N에 N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n 이게 누구보다 100보다 작거나 같아져라. 없어지고 없어지고 n제곱 더하기 n 마이너스 n이 100 이런 식으로 되네요. 그런데 없어지고 딱 나눠지네요. 그쵸? n제곱 n이 얼마? 11대. 즉 무슨 말이에요? 얘는 이 수열은 10번째 군이 보시면 10번째 군이 19개의 항을 갖게 되는데 여기까지 다 더하게 되면은 100개의 항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A100이라는 거는 10번째 군의 마지막 항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항 보세요. 1, 1, 1, 1 이렇게 돼 있죠. 1, 1, 1, 1 1분의 그쵸? 1분의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1, 1, 2, 3, 1, 2, 3, 4, 5 규칙성 보면 분자의 규칙성이 항수랑 똑같죠. 1분의 19가 바로 마지막 그쵸? 항이 되겠죠. 따라서 몇 번? 1번이 답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군수열인데 조금 비교죠. 간단히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였죠.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 군수열에서 항수 계산하는 거 그쵸? 몇 번째 군에 몇 번째 항에 존재하는가 이거 계산하는 거 꼭 유의 깊게 반드시 연습해 보시고요. 자, 7번 넘어갈게요. 자, 군수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자, 첫째 항부터 45항까지 합을 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식 조금 복잡할 수가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 묶고요. 1, 2, 그 다음에 1, 2, 4, 1, 2, 4, 8 이런 식으로 묶을 수가 있겠네요. 자,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짤 것이냐.
각 군의 합을 먼저 계산을 할 거예요. 1군의 합, 2군의 합, 3군의 합, 4군의 합. 이것들을 의미하는 합의 일반항을 계산을 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건데요. 자, 먼저 45번째 항이 몇 번째 군에 속해 있는지를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1군의 항수 하나, 2군의 두 개, 3군의 몇 개요? 세 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N군을 생각을 했을 때 N개, 45개의 항이기 때문에 우리 얼마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1부터 10까지 더한 게 55죠. 자, 그러면 1부터 9까지 더한 게 얼마예요? 45죠. 자, 그래서 45항까지 합, 이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몇 번째 군? 아홉 번째 군까지, 그쵸? 다 더하면 돼요. 아홉 번째 군까지 쓰여지는 숫자들의 총 합을 계산을 하면은 바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군에 있는 숫자는 1이고 두 번째 군은 1, 2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군은 1, 2, 4고 네 번째 군은 1, 2, 4, 8. 그 다음 1, 2, 4, 8, 16 이렇게 되겠죠. 보시면은 각 군들은 모두 초항은 얼마? 1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모두 2예요. 자, 그 다음에 항수는 몇 개예요? 여러분, 항수 보면은 1군은 하나, 2군은 두 개, 3군은 세 개, 4군은 네 개예요. 그쵸? 1, 2, 4, 8, 5군은 다섯 개. 이렇게 되겠죠? 즉, 항수하고 군수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N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이 각 군들의 합의 일반항은 2-1의 초항은 어차피 1이니까 상관없고요. 2의 N승 마이너스 1이다. 즉 얼마? 2의 N-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몇 군부터? 1군부터 9군까지 다 이것들을 더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여기다가 한 번 더 시그마 K1부터 어디까지? 9까지. 누구를? 2의 K-1승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에서 2의 9승까지의 합이기 때문에 등비수에 한 번 더 2-1에 2 곱하기 2의 몇 승? 항수 9개, 9-1. 상수는 시그마 밖으로 나갈 때 9 이렇게 되겠죠?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다? 2의 10승, 1024-11이 되겠네요. 자, 1013의 값이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옆에다가 쓴 거는 제가 2의 n승 마이너스 1 여기서 계산한 건 뭐냐면 1군의 1이고요. 2군은 1 더하기 2죠. 이거 1 더하기 2 계산하면 3이죠. 그리고 이거는 얼마인가요? 1, 2, 4 더하게 되면은 7이라는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N에다가 여러분 1, 2, 3 대입해 보세요. 각 군들의 합에 대한 일반항을 작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요령도 여러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사실 머릿속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수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에요, 여러분. 식 정리 간단히 하는 거 같이 알아보실 수가 있네요. 네, 마지막 8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8번 보시면은 1, 그리고 2, 2, 3, 3, 3, 4, 4. 자, 이런 식으로 나열된 수열이 있는데요. 이거는 숫자 같은 것끼리 바로 군으로 묶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1999번째 항이기 때문에 A의 1999번째 그것을 5로 나눈 나머지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군에 있는 숫자들끼리는 각 군에 있는 숫자들끼리는 다 같은 것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A의 1999가 몇 번째 군에 속해 있는지만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군 보시면은 하나 갖고 있고요. 그 전에 두 번째 군은 두 개의 항, 그리고 세 번째 군은 세 개. 자, 이런 식으로 N번째 군은 N개의 항을 갖고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부터 N까지의 합 2분의 N, N 플러스 1이 원하는 게 1999번째 항이기 때문에 1999에 가장 근사하면서, 그쵸? 유사하면서 작아지는 값, 이 N을 먼저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N의 N 플러스 1이 계산해 보시면은 9, 2, 18에다가 그리고 9, 2, 18, 19, 19, 3998이라는 숫자를 얻을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가장 3998에 근사하면서 작은 n의 값, 여러분 계산을 해보시면은 62 곱하기 그리고 62 곱하기 63을
계산을 했을 때 3906이라는 숫자를 얻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N, 그쵸? 가장 작거나 같아지는 62번째 군까지 항수를 다 더했을 때 우리 이러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1953개의 항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1999번째 항이라는 거는 63번째, 그쵸? 군에 속해 있겠다. 보시면은 1군은 1, 2군은 2, 3군은 3, 4군은 4기 때문에 63이라는 숫자가 되고요. 따라서 답, 5로 나눈 나머지는 3이라는 숫자 얻으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개차수열, 분수열에 대해서 다 다뤘고요. 개차수열하고 군수열이 이 수열 단원에 있어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앞에 있는 등차수열, 등비수열, 그리고 분수수열, 몇 급수 이런 것들 다 총체적으로 다 다뤄질 수 있는 수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 일반항, 개차수열의 일반항식, 그리고 군수열에서 항수하고 군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